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계양구청장 후보가 곧 확정됩니다. 이병택, 이병학 예비후보의 맞대결인데요. 경선을 앞두고 후보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네, 최근 경선을 앞두고 후보자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후보자들은 문화부지 개발과 서부간선 수로 악취 개선 등 지역 이슈에 대한 각자의 구상들을 발표했습니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계양구청장 후보 경선 참가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역에 대한 후보들의 비전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 먼저 이병택 예비후보는 원도심과 신도심의 조화로운 발전을 약속하며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교통인프라 확충 등 계양의 발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더 이상 계양을 배드타운 떠나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지 않겠습니다. 계양구민이 삶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서 살기 좋은 계양, 살고 싶은 계양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병학 예비 후보는 윤석열 정부와 호흡을 맞출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인천 지하철 3호선 등 계양 지역 철도 건설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계양구민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 후보, 계양구민의 문제점을 아는 후보, 문제를 핀셋으로 꼭꼭 집어내고 시원하게 풀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들은 10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문화부지의 개발 계획과 주변 지역 발전 방향에 대한 생각도 밝혔습니다. 먼저 이병택 예비 후보는 토지주와 전문가 그리고 지자체가 함께 합리적 개발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개발 계획 등으로 개발 이익이 얻어지는 경우 문화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토지와 건축을 할 수 있는 방안과 독일 부지 내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토지를 개발에 상당하는 비용이 약 270억에 대한 환수 이익이 생깁니다. 특별 회계나 기금으로 세액 수입 조치하는 방안들 종합 검토 추진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이병학 예비 후보는 시간이 흘러 소유주가 여러 차례 변경되면서 문화시설 부지의 가격이 크게 뛰었다고 지적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해법으로 내놨습니다. 토지주, 계양구청, 도시공사, LH 이 사자가 협의를 해서 어떤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 주체를 계양구청이 협의하는데 역할을 해서 이거를 어떤 공동주택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거를 신속히 개발하는데 구가 앞장서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지역의 고질적 민원인 서부간선수로 악취 문제에 대해서도 각자의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이병학 예비 후보는 현재 문제 해결을 위해 오염토 제거 등 친수공간 조성 사업이 진행 중임을 설명하며 유지용수 확대와 관리 체계 강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지용수 공급을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재이용수를 서부간선수로에 방류를 해서 유속의 흐름을 더해주고 물의 정체를 해소시켜 악취 저감을 악취를 저감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준설과 제초 작업으로 조치하여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택 예비 후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농업용수로인 서부간선수로를 생활하천으로 지정하는 종합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농어촌 공사와 관리체계를 일원화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은 수로 관리는 농어촌 공사와 수로 주변 관리는 계양구청이 하는 분리된 관리 구조로서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효율적으로 통합하여 수로의 준설 사업, 상시 유지 용수 공급, 주민 편의 공간 조성 및 관리 책임을 연대하여 지고 운영하게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오는 30일과 5월 1일 이틀간 진행하는 투표와 여론조사를 통해 계양구청장 후보를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김병수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김포시장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27일과 28일 이틀간 진행된 경선에서 상대였던 유영록, 김동식 예비후보를 누르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홍철호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것은 지난해 국민의힘 김포 을 당원협의회 수석 부위원장으로 임명돼 활동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직능총괄본부 광역교통개선지원단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는데요. 김 예비후보는 김포 정권교체라는 막중한 사명과 김포 미래를 위해 땀 흘려 뛰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오는 6월에 열리는 지방선거의 경기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지난 28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하면서 부천시 의원 정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부천은 기존 3인 선거구였던 차선거구의 의원 정수가 1명 줄어들게 되면서 지역구 의원 정수도 기존 25명에서 24명으로 축소됐습니다.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의결한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은 29일에 공포됩니다. 당초 선거구 획정 초안에는 성곡동 자선거구와 오정동 차선거구의 의원 수를 각각 3명에서 2명으로 줄이는 방안이 담겨 군소정당과 지역시민단체 등이 거세게 반발해온 바 있습니다. 지난 6일 오전 학교에 간다고 집을 나섰다가 사라져 가족들이 실종신고를 했던 김포시의 한 고등학생이 23일 만에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김포경찰서는 29일, 지난 26일 계양구에서 A군과 비슷한 사람을 봤다는 제보를 받고 추적에 나서 28일 오후 9시쯤 계양구의 한 상가에서 A군을 발견했고 가족에게 바로 연락해 귀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발견 당시 실종 때 복장을 그대로 입고 있었고 건강 상태도 양호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군의 정확한 실종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2일부터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데요. 멀어 보였던 일상 회복, 이제는 하나 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부천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8만 3천여 명. 부천 시민 3명 중에 1명이 감염된 건데요. 2년여 동안 긴 터널을 지나온 시민들이 공공의료 인프라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정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에 더해 병상 이송까지 늦어지며 47명이 사망한 부천의 한 요양병원. 또 다른 요양병원에서도 60대 이상 고령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고도 제때 전담병상을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감염병 대유행 정점에서 병상 부족 문제는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지난 28일 부천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시민추진위원회가 정식 발족했습니다. 전염병이나 재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해법이 공공의료기관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부천 시민이 코로나에 걸리면 모든 사람이 다 타지에 가서 치료를 받았었습니다. 보건의료에 꼭 필요한 정책들을 시행할 때 민간의료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꼭 필요한 정책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위원회가 올해 초 부천 시민 2,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98%가 부천의 공공병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요양원에 입소해 있는 어르신들을 받아줄 병원이 없어서 그 요양원에서 격리시켜서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대로 된 치료가 될 수가 없죠. 재난 시기에도 언제든지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병원이 있는 게 중요합니다. 부천에는 현재 상급 종합병원인 순천향대 부천병원을 비롯해 종합병원인 부천성모병원, 세종병원 등의 민간의료기관이 있습니다. 반면 공공의료기관은 부천시립 노인전문병원 단 한 곳으로 일반 진료만을 담당하는 병원급 기관은 없습니다. 부천권은 다른 데는 그럭저럭 이 공공병원이 하나씩은 있는데 부천권만은 이제 급성기 병상은 전무하고 부천시립 노인 전문병원이 하나인데 이것도 민간 위탁이 아마 돼 있을 텐데요. 300병상 이상 규모로 공공병원을 설립할 때 투입되는 사업비는 최대 3천억 원. 정부나 경기도 차원의 중장기적 예산 확보와 함께 공공의료기관의 고질적 적자 문제 등 경제성 우려는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헬로TV 뉴스 이정화입니다. 정부가 다음 주 월요일인 5월 2일부터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고 일상 회복으로 가는 여정의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네,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의 김경우 교수를 전화하기로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무려 566일 만에 이제 실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는 건데요. 일각에서 이를 두고 조금 이른 것 같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동안 많은 국민들께서 백신 접종에 참여해 주시고 또 누적 감염자 증가 등으로 확진자가 이제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서 조금씩 마스크 조치를 해제하고 있는데 이번 발표는 마스크 프리 선언이 아니고 기존에 어떤 마스크 착용을 법적 과태료 기반으로 하던 부분을 자율적인 참여로 권고가 바뀌기 때문에 하지만 또 여전히 의무화되어 있는 부분이 실외에서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라든지 또 공연 스포츠 경기의 관람객에는 여전히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바뀐 규정을 잘 참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중교통을 이용하신다든지 이럴 때는 반드시 또 마스크 착용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혼란을 좀 줄이기 위해서 마스크 착용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마스크 착용 안내에 대한 표지나 표식이 좀 추가로 필요할 것 같고요.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고위험군은 감염 위험 노출이 상존해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고위험 어르신의 경우에는 4차 예방접종을 예약하시고 지금 접종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소아청소년들도 예방접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좀 보다 많은 고위험군들이 또 추가적인 접종으로 보호를 받을 때까지 좀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실외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의무화에서 권고로 바뀌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시는 경우에서 다른 사람들과 실외에서 지나가시는 경우에 이럴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사람들 간의 간격을 유지하시거나 또 아니면 기침이나 재채기가 나오실 때는 옷소매에 가리셔서 하신다든지 또 아니면은 좀 그런 것을 간격을 지키기가 어려우실 때는 마스크 착용을 하시면서 나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는 것도 줄이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감염되시는 위험을 줄이시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증상이 있으신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활동을 자제하시고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지난 25일부터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됐는데요. 일각에서는 개인들이 부담하는 치료비가 크게 올라가진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감염병의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재조정이 된다고 해서 어떤 격리의 의무라든지 또 치료비 지원 같은 것의 큰 변경은 사실은 감염병 예방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지원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2급으로 조정이 된다고 해도 여전히 감염 전파 위험성이 높고 또 고위험군에게는 치명률이 높은 질환이기 때문에 또 본인이 감염됐을 때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감염 전파가 되고 또 그것이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을 우리가 사회가 함께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일반 건강보험처럼 자기 부담금을 좀 최대한 적게 들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또 본인 부담금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도록 우리가 본인 부담금 상한제 같은 것들을 잘 활용해서 너무 이제 과도한 의료 서비스 이용은 제한해야 되지만 감염병과 같은 우리가 국가가 전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되는 질병에 대해서는 전액 또 아니면 소수의 본인 부담금만을 부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코로나19 관련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제대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였습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이 변경되면서 부천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도 30일부터 운영을 중단합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에서 운영됐던 부천 임시 선별검사소는 부천 종합운동장 부설 주차장, 소사보건소 주차장, 오정보건소 주차장, 부천체육관 등 모두 네 곳입니다. 다만 부천 종합운동장 부설 주차장 선별 진료소는 평일 오후 5시 30분, 주말 오후 1시까지 변경 사항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문을 엽니다.